어떻게 데뷔하게 됐어? 나 지금 데뷔한 거 되게 궁금해. 어디부터 들을까? 밑에서부터 들을까? 저도 조금 늦게 해가지고 몇 살 데뷔한 거지? 저 21살 때 데뷔했어요. 아이돌 치고는 늦게 한 거구나. 네, 되게 늦게 했어요. 엄마가 허락해줬어? 아, 아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등학교 때 연습생을 한 5개월 하다가 그 회사가 어떻게 했다가 연습생을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로 그냥 입학을 했어요.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 선배님 무대 막 나오고 그랬어요.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아, 알바를 했어? 네, 아르바이트 해서 그 돈을 한 옛날에 무슨 알바였어? 이게 약간 그 텔레비전에서 IPTV로 넘어간 시점이었어요. 아, 가입하라고 아, 막 하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영어방 저 서울에서 1등도 했었어요. 영어방이네. 영어방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래서 얘가 사람 관리 잘하는 그게 있구나. 사회성이 좋잖아. 그때 당시에도 사실 500만 원 막 되게 큰 돈이잖아요. 막 5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래서 오, 진짜? 막 네, 1년에 막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 엄마한테는 그 모았던 돈으로 그냥 아르바이트 다닌다고 하면서 연습생활 시작했어요. 아, 그때 너무 반대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도장 찍을 때 그때 이제 말씀드렸죠. 사실 AOA 활동했을 때는 굉장히 핫했던 시기가 있었고 네네. 그러고 이제 몇 5년 활동하고 너는 탈퇴를 한 건가? 맞아요, 맞아요. 아, 내가 나이 늦게 데뷔를 하고 뭐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잘이라는 게 한두 곳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힐 조금 더 높은 거 신는다고 해가지고 헤어 같은 것도 막 노란색 염색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진짜 개인적인 그런 걸 포기하면서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처음부터 1등을 했는데 뭐야? 약간 허무함? 네, 허무함. 새로운 모습들을 같은 사람이 계속 보여주는 것이 어려워요, 약간 그런 초점 맞추기가. 그런 것들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안 스스로가 약간 포기한 것 같아요. 약간. 그때 당시에는 저를 싫으면 중2 떠나는 게 당연한 거고 나를 내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저를 떠나는 것뿐이야 약간 이러면서 나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노력해서 나를 갖고 와서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 되게 감사한 건데 현재를 계속 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접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왜냐면 계속 하고 싶은 게 남아있거든. 네. 여기 음악 열심히 해가지고 좀 아티스트를 꿈꿔서 진짜 그 이제 좀 리즈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즐거운 상상 채널 S.